저는 10년 전 이곳 채널A 수습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0년은 매일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자가 되면서 신조로 삼은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 부호가 누군가 피 흘리며 쌓아온 진실을 가리진 않을지 매 순간이 두렵습니다. 언론인은 고시로, 자격시험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양심과 두려움, 부끄러움은 365일 스스로를 시험하고 당금질합니다. 한낱 이름 없는 기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무 사람들은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 제4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권력은 아닙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앞뒤가 다른 자, 상식과 법에 어긋난 자, 부패와 거짓에 맞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국민에 알릴 뿐입니다. 그렇게 언론의 본령은 권력의 견제와 감시이건만 이제는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 하는 걸까요? 그들이 만들겠다는 법은 가짜뉴스 퇴출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진원지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유튜브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복적이라거나 회복하기 어려움 같은 추상적 표현은 비판적인 보도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힘 있는 자의 입맛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당장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언론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고발 보도 초기부터 소송전을 남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언론은 항상 비상식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명명한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 해외 언론 단체들까지 나서 비판 성명을 내는 건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같은 속물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논란은 유치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한 기둥이 언론이라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허술하디 허술한 법으로 성급히 통제하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만 만들면 못할 게 없다는 그릇된 법률 만능주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알게 모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